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니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1시간 만에 400kcal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운동 좀 하는 경환의 크로스핏은 어떨까요?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네, 전화했냐? 여보세요? 몇 시에 밥 먹을 거야? 지금 이제 저희 운동 끝나가지고요. 샤워하고 갈 거거든요. 장 봐가지고. 뭐 사갈 거야, 나는? 비타민을 담당해. 5대 영양소 중에 비타민. 그럼 나는 비타민을 담당하는 비타준호네? 그렇지, 비타준호. 무기질 성호. 한수태호. 담배경환? 지방준현. 한국인은 12시라 아마 합류 못할 거야. 아 그래 그럼 아유 걔 그냥 나가라고 해라 인간의 목숨 뭐 못하라 하니까 그럼 나 어제 없을 때 그런 얘기 했지 디너쇼랑 그 선명회가 같이 있으니까 그 준비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비타준호는 비타만 파서 갈게 내가 아니 비타준호 비타준호 끊는다 오바 참 개그맨들은 이런 거 잘 만드는 거 같아 자기가 비타준호래 형 뭐지? 무기성 비타민 노래도 있어 너는 나의 비타민 너는 나의 영양소 비타민 있네 넌 나의 요걸 해야겠네 너는 나의 영양 넌 나의 과일 너는 나의 비타민 나를 깨어나게 해 키위도 있어? 손큰 김 사장님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푸짐히 삽니다 그리고 귤 뭐 한 박스 주시면 돼요 바나나 그렇지 됐네 한수태호도 장을 보러 왔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되죠? 예 떡볶이 117칼로리 김이 별로 칼로리가 안 높더라 내가 좋은 걸 안 했어 뭔데? 양도 푸짐하고 맛있고 그리고 살아있어 뭔데? 오이래 미역 오이래 미역 칼로리가 100g당 19 최고야 이제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살피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안심 요요 쇠고기를 장만한 담백 경환까지 네. 멤버들은 5대 영양소를 챙겨 집으로 향합니다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대여 난 널 사랑해 하이엘로 넌 나의 비타민 내 주제가야 넌 비타준호 비타준호 무기성호 비타준호 탄수태호 그래서 내가 6대 영양분에 대해서 한번 쳐봤더니 사람을 구성하는 게 물이 있더라고 상우기를 물을 주면 돼 아 그리고 삐질 것 같아서 5대 영양소라고 하지만 5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20대 영양소가 있고 군이 있어 이게 형이 뭐지? 난 비타민 비타민 제일 하이야 근데 비타민은 몸에서 지성성이 아예 못 한대 그렇지 근데 조금만 먹어도 돼 아 비타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안 좋아 형 뭐든지 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야 아, 비타민에는 그 수용성 비타민 이따가 얘기할 거야 이 쇼케이스 할 때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막 이게 나오려고 했어 지금 담백경환 지금 오고 있거든 담백경환 빠지고 담백경환 그러니까 지방준영이 늦는데 지금 지방준영이 지금 촬영이 늦어가지고 지금 물상국이도 늦어 아 5대 영양소 쇼케이스 6대 영양소 오늘의 4대 영양소만 4대 영양소? 담백 아니야 무기 아 무기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